자, 1번부터. 그러면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 ABC와 상호작용의 예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는 지구과 1, 2 모두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배경 지식 수준으로 일단 이 문제는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태풍의 발생이라는 건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거든요. 근데 A가 기권인지 B가 기권인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다라고 정리해놓고 해식 동굴 형성, 해파에 의한 침식으로 동굴이 뚫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파도의 영향으로 지권이 영향받는 거거든. 이거는 수권과 지권의 상호작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어떤 영역과 여기에서의 영역, 수권이 지금 공통적인 영역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A에 해당하는 게 수권이라고 볼수 있겠고, 그렇다면 B는 기권 되겠죠? 나머지 하나인 여기가 지권이 되는 거지. 황사라는 현상, 태풍, 해식 동굴 같은 경우는 뭐 해식 동굴은 조금 이제 조금 변두리로 빠져 있긴 합니다만 지구과학 원에서 소개되는 현상들이에요. 아시겠죠? 황사는 바람이 불어서 기권의 움직임으로 지권에 있는 모래 입자들, 황사 입자들이 상층대기로 옮겨진 다음에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하다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기권과 지권의 상호작용. 좋아요. 그럼 연결하면 수권, 기권, 지권. 오케이. 정답 3번 되는 것이고. 다음 갈까요? 자, 2번 문제는 여러분들 지구과학2에서 소개가 되는 내용인데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지구과학2는 해양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파력 발전, 조력 발전, 조류 발전, 이런 것들이 나와. 해양 온도초 발전.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게 지구과학2에 간단하게 소개가 되긴 하나, 사실상 지구과학2에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직접 다루고 있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A는 풍력 발전, 발전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요. B는 태양광 발전, 얘가 됐든 온실기체가 배출되진 않아요. 맞고, 즉 A와 B에서 발전에 이용되는 근원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뭐 B는 납득이 되시겠지만 바람이 부는 것도 여러분들 궁극적으로는 태양 에너지가 관여하는 겁니다. 태양 에너지가 공급돼. 그래서 위도에 따라 온도가 다르고요. 온도 차이가 생기면 기압 차이가 생기고 기압 차이가 생기면 바람이 부는 거거든. 그런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오케이. 다음 3번 문제는, 자, 요거는 지구과학2에서 다루는 내용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지구과학2라는 과목을 절대 공부할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문제는, 편안하게 이렇게 옆으로 빼두셔도 괜찮긴 해요. 물론, 이런 거 알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 도움되긴 해. 그렇지 않아? 자, 가는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 지각에 제일 많은 게 산소고요. 두 번째 많은 게 규소거든. 그래? 이런 것들 알면 나쁘지 않거든. 그죠? 그래. 그리고 니은 보기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 원에서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 그로부터 생성되는 원소, 이건 지구과학 원에서 다루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좋아. 가보자고. 일단 얘는 규산염 사면, 제사율포 사면체거든요. 가운데 규소가 있고요. 바깥쪽에 산소가 있는 거예요. 그치? SiO4 사면체. 그래서 기역이 규소, 니은이 산소.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기역은 A 아니죠. 기역이 규소이기 때문에 B가 되어야 하고,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 내부에서는 B가 생성될 수 있다. 지금 B는 규소인데 태양 내부에서는 규소까지는 안 가요.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진 게 끝이고, 태양보다 더 질량이 커다란 별, 초거성 내부에서 연쇄적인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규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규산염 사면체끼리 니은을 공유하여 니은이 산소죠? 그렇지. 다양한 결합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SiO4 사면체가 하나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쭉 연결될 수 있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좋아. 정답 2번 되겠고요. 다음. 4번 문제. 요거, 그래. 위에 거안 지울게요. 지구과학 2에서 배우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태양계 형성 과정. 네. 서운의 회전 및 수축, 서운이 수축하면서 서운 중심부 온도 높아지고요. 태양계 원반 만들어진대. 태양계 원반 중심에 태양이 위치하지. 태양이 가장자리에 위치하진 않아요. 자, 미행성체 형성됩니다.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거쳐 원시 행성을 형성한다. 미행성체들이 충돌해서 덕지덕지 들러붙으면서 행성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좋아. 정답 5번.